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파인 노래교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배워볼 노래는 바로 곰입니다. 곰. 내 사랑해. 어, 왜 이렇게 안 되냐? 정답! 핑핑이! 달팽이를 뽑았지만 애니메이션의 달팽이로서 점액질을 가지고 있고 사촌으로는 궁솔하다를 끼고 오늘 헌터파인은 반드시 민달팽이를 먹은 머리히발. 네, 안녕하세요 곰파인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민달팽이를 잡아서 프랑스 고급 요리 에스카르고를 만들어 먹어보자. 이 달팽이 요리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를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에스카르고라는 요리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거는 아주 커다란 이만한 식용 달팽이를 해요. 맛은 버터에 절인 골뱅이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요만한 백과 달팽이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자연에서 잡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껍질이 결핍된 방어 본능이 점액질 밖에 없는 민달팽이를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민달팽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항상 궁금했어요. 이것도 한번 먹을 수 있나? 왜냐면 일단 군소 바다 달팽이 일단 계속 먹었잖아요. 아, 뱉었구나.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바로 민달팽이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세상도 양보하나. 낮에는 이런 돌틈이나 진흙 요런 사이에 숨어가가지고 아주 잠복을 해있다가 선인장이 왜 여기 사막이니? 저런 돌틈에 숨어있다가 밤이 되면 이제 슬슬 나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비가 계속 오다가 조금 전에 멈췄거든요. 이거 보세요, 물 벌써 고여있죠. 제가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습기를 좋아하는 민달팽이를 애기들이 아마 분명히 오늘 밤에 출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있으면 잡아서 킵해놔야지. 그리고 저희 러머니 상추밭 있잖아요. 달팽이가 상추, 계란껍질 롯나게 좋아합니다. 머리 뭐야 리발 계속 적응한대? 일단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볼게요. 힘 롯나 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쥐며느리 제가 저번에 먹었었죠. 맛 괜찮 나쁘진 않은데 롯 같아요. 등강류들이 진을 치고 있구나. 여러분들 징그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스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굴하고 제가 다른 데 틀게요. 뭘 틀어? TV야? 민달팽이 같은 거 안 보이죠? 자, 이따 밤에 민달팽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에 봐요. 나상나상. 자, 여러분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자, 민달팽이 같은 경우는 벌써 나왔다 리발. 자, 이게 제가 항상 찍는 주방인데 지금 보시면은 옆에 자 이렇게 민달팽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요새 보기 힘들지만 강원도에서는 아주 널려있는 너무 개널려있다. 야, 꺼져 리발 공벌레. 보세요, 벌써 두 마리. 개비야 가만히 있어. 자, 세 마리. 여기 보시면은 얘 너무 작아. 이런 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버려. 새끼들 킵할게요. 잠깐만, 벌써 세 마리라고? 자, 또 이런 데 보면은 일로 와 이래 끼야. 또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 얘 점액질이 군소급이에요. 오, shit the fuck. 왜 이렇게 달팽이 종류만 먹는 거야? 군소도 바다 달팽이고 이거는 민달팽이고 게다가 리발 다 자웅동체야. 버려. 자, 여러분 뭐 지금 1분 만에 4마리 잡았어요. 생이새우보다 많이 잡겠는데? 자, 여러분 또 이런 데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데 보면은 달팽이래 기억 있네. 근데 얘 너무 작다. 버리자. 버려. 그럼 붙어있어라 그냥. 달팽이들이 비 온 다음 날 올라옵니다. 굉장히 많이 올려왔는데 이러기. 얘는 많이 올라왔다. 야, 너 고생했겠는데 일로와 레끼야. 나한테 가자. 야, 여기 진짜 새끼다.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꺼져. 자, 우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이고 새 죽었구나. 아니 얼마 전에 저 위에서 약간 짹짹짹짹거리면서 아기새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이따가 묻어줄게요. 근데 민달팽이 얘 큰 거 있다. 어, 얘 크다. 어, 야, 대물군소. 아니 리발. 야, 꺼져 등강 류새끼야. 야, 여기 또 있습니다. 야, 오늘 배부르게 먹겠는데? 너무 미끄러워서 잘 지어지지가 않아요. 와, 이거 보세요. 이 세게 하면 터질 거. 아, 터졌다. 미안해. 안 잡을게. 자, 여러분 여기 양구 시르기에 아주 큰 레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떨어질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져. 일로 와 이래기야. 오, 여러분 새가 또 있는데 그 옆에 민달팽이가 먹고. 야, 민달팽이 이렇게 이런 거 먹는. 너네도 저 새 먹었니? 너네 안 먹었지? 내가 먹어줄게. 핑핑아. 와우. 7마리. 자, 이제 큰 녀석들 잡을게요. 이쪽 보시면은 저기 바로 한 새끼 주인공 있죠? 원핀 받아라 이래기야. 다시 올라선 무대 조명이 나비 주변은 조금씩 밀로 와 이래기야. 야, 이 깔때기 검이 이렇게 롯나게 크네. 이렇게는 이렇게 하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롯나 튀네. 나도 튀고 싶다. 그 와중에 옆에 크기 나쁘지 않다. 이거 보세요. 부터 길들이기 완성. 길들이 레키 들고 바로 갑니다. 여기 또 있네. 추베르. 두 번째 길들이기 가자. 이렇게 하고 얘 붙어서 올라와. 길들이기 또 완성. 얘도 길들여 보자. 넌 세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새끼 낙사했다. 이 새끼도 낙사했다. 리발. 쭉쭉 다섯 마리.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잡으면서 왜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리발 어차피 롯나 후회할 텐데. 킵 쌍킵 다섯 마리 킵. 일단 좀 더 잡아보고 작은 애들은 풀어주고 큰 놈들만 선별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놈 놔주고 작은 놈들 먹고 싶어요. 깨비야, 너 민달팽이 좋아하니? 아니야 도저히 아니야. 그럼 깨비가 굉장히 진짜 깨끗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 오지게 싸놨네 리발. 오케이 여기부터라. 매직 보여드릴게요. 3, 2, 1 붙어 이래기야. 여기다 버려. 야 이거 뭐 널려있다. 저 밑에 지금 달팽이 렁덩이. 제 상추밭인데 상추밭에는 정작 한 마리도 없네. 오케이 나쁘지 않은 크기. 뒹굴러 한번 굴러. 잘했어. 일로와. 여기다 버려지자. 아이고 이렇게 군소 친구 아니랄까봐 여기서 스트립쇼 하고 있네 리발 레기야. 일로와. 이렇게 이래기야. 여기다 버려. 에이, 얘네 올라온 애들 낙사 낙사. 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진해 약재로도 쓰죠. 근데 이거는 약재로 안 써요. 약재로 쓰는 거는 거의 다 뭐 보통 왕진해 약재로 쓰는데 저기 들어가는 진해는 돌진해라고 해서 아주 레기 소형종이에요. 그러면 여기 얘는 괜찮다 먹을래? 여기 보시면은 보통 돈벌레라고 하고 정식명칭은 그리마라고 합니다. 독성이 있어요. 근데 익충입니다. 바퀴벌레 같은 거 좀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먹을 게 있어요. 길들이기 완성 버려. 여러분 민달팽이 제일 큰 옵니다. 너 달팽이 맞냐 근데 잠시만 얼굴 보자. 잘생겼네 일로와. 먹어보지 않았던 레기들을 먹어볼 때는요 큰 거 잡으면 처음에 기분이 좋다가 3초 뒤에 괴롭 같아 리발.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11마리 한 마리만 더 잡아서 20마리 갑니다. 바로 있다. 왜 이렇게 빨리 나와 개빡치게. 크기 나쁘지 않아요. 바로 길들이기 완성. 여기다 버려. 군소랑 얘랑 진짜 똑같이 입은 게 뭐냐면 일단 둘 다 장동체 그리고 둘 다 껍데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요 공처럼 돼가지고 공기도려면 개꿀 아니고 동물학대예요. 버려. 난 먹을 거니까 조그맣대. 야 잠깐만 너네 지금 여기 3마리 있고 등강류도 3마리 있네. 뭐 미팅이니? 미팅 파괴. 일로와. 자 이렇게 해서 밀달팽이 한 22 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들 이제 바로 먹어볼게요. 리발라삭. 아, 근데 여러분 잠시만요 개비야 쟤네들 지금 안 먹고 지금 상추 안에 한번 넣어가지고 내일 한번 상추를 얼마나 처먹는지 보고 그리고 한번 잡아먹을게. 그래야 좀 상추 맛이 날 거 아니야. 그지? 가만히 있어 기다려. 오지마 오지마. 오요요요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조용히 해주세요. 왜냐면요 지금 어머니의 상추를 하나 몰래 딸 거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오늘만 산다 리발. 자 상추 딸게요. 자 이것 예, 그죠. 너무 짧아져. 이것 하면 너무 짧아. 그치, 그치. 큰 거 하나. 뿌리를 빡, 그냥. 그렇지. 너무 비어 보인다. 라떼네. 토끼, 토끼, 토끼. 이 상추는 흠이 하나도 없는 상추입니다. 자, 이 상추를 넣어놓고 상추가 얼마나 갈까 먹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래기들을 전부 다 라삭라삭 해버릴게요. 닫자. 뭐야. 이래기들 아주 살려고 1등으로 너네가 제일 많이 처먹을걸. 닫아. 여러분 지금 대략 24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자 과연 핑이핑이들은 상추를 얼마나 먹었을까. 열어. 이렇게 똥을 왜 이렇게 많이 쌌어? 자 이쪽에 지금 군데군데 파여 있었어요. 원래 어제는 군데군데 파여있는 데가 없었죠. 저기는 뭐야 거품이야 저거. 검은 거 리발.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없어졌지? 어디간 여기서 구나 이래 끼들아. 너네 집단 무리 생활하는 거구나. 아니면 너네 자웅동체인데 짝짓기 해. 아니야 이상한 말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래기들 바로 맛있게 에스카르고로 요리해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먼저 핑핑 이래기들을 롯나게 씻어줘야 됩니다. 여기로 닭. 왜 이렇게 똥을 싸는 거야 리발. 이래기들이 진짜 많이 먹었다. 나때다 이 상추 먹은 거 전부 다 내 입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리발. 자 여러분 여기다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옮겼으면 바로 워터야. 조자조자조자조자조자 속도 롯나 빠르. 내 이렇게 속도 롯나 빨라요 리발. 버려. 방금 씻고 지금 물을 껐는데 지금 이렇게 다 도망가고 있어요. 일렬로 보세요. 이렇게 여기 더듬이 왔다 꺼려 이래기야. 여기에 다 옮겨 담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닫아. 여러분 이제 에스카르고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랑스 요리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그 준비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팅. 자 그리고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는 양파레끼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라삭사무라이 라삭사무라이 흩날려라. 마늘 굴러떨어졌네 여기 리발. 러머니가 평생 못 보시길. 라삭꾸르동 라삭꾸르동. 자 그리고 여러분 리발 리마리오 롯나 옛날 사람이네. 버터는 부드럽게 라흐하크스틱. 자 그리고 허브가 필요합니다. 허브가 없네. 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허브가 있어야 되는데 허브가 없네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나가서 직접 따야죠. 제가 또 이렇게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 이게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 이 자연산은 아니고 심은 거예요. 이렇게 윗부분만 살짝. 아랫도리는 따면 안 돼요. 아랫도리 따면 아파해요. 말이 좀 록같네. 꺼꺼 사무라이.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애플민트 있습니다. 구독자들이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오랑한다 리발. 길 공짜 허브 롯나 따왔지. 자 그리고 마지막 엔딩으로 슈팅 게맛살 라삭꼬르동 뭔가 이거 롯나 크레미 같아서 맛있어 보인다. 근데 개맛살 버려. 자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프라이팬 부탁한디 라그리 닥치고 말 좀 말해라 리발레게 파이어 미안해 벨베야. 얼마 안 남은 거 아는데 욕을 참을 수가 없어. 기습으로 언. 자 그럼 이렇게 오일이 달궈지면요 아까 준비해놨던 이래기들 중에 마늘과 양파만 지금 바로 후아리발 다 익어버리기 전에 재수 오지게 터져버려서 덕팔한테 먹혀버린 이 달팽이 단체 이래기들. 혹시 근데 재수 없는 거 저요 리발. 이거를 넘어먹고 있잖아. 바로 립자. 리발 으아 작아요. 와 이거 보여드릴게요. 얘네 지금 더 된 거 맞겠지? 얘네 너무 더 끈적해지는데요 여러분. 지들끼리 엉켜버렸어요 지금 점액질 때문에. 쉣 더 팍. 여러분
여기서 다 익어버리기 전에 버터를 와장창 투하합니다. 버터야 힘내. 너밖에 없다. 너가 맛있게 해줘. 너가 힘을 내야 돼. 버터레이키야.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브레이키들 향만 100일끔 슉슉슉 뿌려줍니다. 차차차 있어 보이게 마무리. 저도 여러분 요리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있어 보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맛있어야죠. 톰버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헌터팡을 라떼게 만들어버릴 프랑스 고급 요리 에스카르고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데코레이션을 롯나 엉성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바로 구운 달팽이 레기들이에요. 만져볼게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조금 폭신해요 리발.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프랑스 고급 요리 에스카르고를 먹어볼 건데, 먹기 전에 고급 요리만큼 저도 좀 격식을 맞춰야겠죠. 지금 옷은 거의 뭐 왕초잖아요. 자 격식 차려봅시다. 멋진 시계도 차고, 멋진 팔찌도 차고, 로카트 얼굴도 있고.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에스카르고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격식 좀 차려봤는데 괜찮나요?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이게 컨텐츠 이런 거 찍을 때면 그렇지, 그거 안 찍으면 사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게 항상 차려입고 먹거든요. 굉장히 제가 좀 고급스럽게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 카메라가 어디 갔지? 리발. 자 게맛살 먼저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게맛살은 사실 뭐 먹방이라고 할 거냐? 입가심이죠. 왜냐면 지금 굉장히 아주 험한 녀석을 만나야 되니까. 뭐 와인 없나? 쉽기로 그냥 먹어버리게. 자 여러분, 달팽이 한 마리 먹어보겠습니다. 찍어. 오, 폭신하게 들어가는 게 진짜 신이 있다면 제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그냥 이게 사실 마늘이랑 양파 뭐 허브 이런 거라 넣어가지고 다 조져버리기 때문에 버터 향도 살짝 나고 맛있는 냄새 나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 처음 먹었을 땐 약간 양파랑 약간 요런 맛들 때문에 조금 괜찮은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말캉 이렇게 씹어버려요. 처음 한두 입은 그냥 약간 젤리 먹는 느낌 나다가 그 뒤에는 쓴맛이 엄청 많이 나요. 허브나 로즈마리를 넣어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달팽이 본연의 맛에서 나오는 쓴맛이 있어요. 근데 막 구역질을 심하게 한다거나 그런 맛은 아닌데, 사실 제일 작은 녀석 먹었거든요. 좀 큰 거 먹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일단 리가심으로 톡 리발. 어? 자 여러분, 구역질도 안 했는데 이거 다 먹어야죠.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얘 너무 큰데? 얘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 자 여러분, 세 마리 한번 먹어볼게요. 세 마리. 이 세 마리 성공한다 그러면 바로 이 큰 레기 갑니다. 자 이 허브랑 싸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상추 쌈싸듯이. 자 먹어볼게요. 로락스 뭐야 리발. 여러분 와 이건 진짜, 이게 사실 민달팽이에 독이 조금 있대요. 근데 이 독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굉장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쓴맛이 아니고 진짜 톡 쏘면서 목 안으로 침투하는 맛이에요. 아직 신에게는 15마리가 있습니다 리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처음에는 나쁘지 않아요. 버터맛 이런게 좀 나가고 괜찮은데 어금니로 씹다가 즙이 한번 터지거든요. 그 즙이 약간 마비시키는 그런 신맛이 입에 톡 쏴요. 그러다가 목구멍으로 바로 넘어와서 제가 헛구역질 악 할 때, 진짜 이건 궁서 헛구역질하는 거랑 좀 다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헛구역질이 났어요. 위액 나오는 그런 느낌? 자 이게 허브 때문에 그런가? 허브만 따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야, 이게 허브 때문이 아니야. 이거 양파. 아니야 아니야. 그럼 게맛살. 맛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레끼 도전해보겠습니다.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보시고 뭐냐면 제일 커요. 먹어볼게요. 추베릅. 끝난 거 아니야 너무 다가오지 마세요. 지금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혀가 약간 떫어가지고요, 마비된 느낌. 그러니까 안 익은 갓 먹었을 때 굉장히 떫은 맛이죠. 지금 그렇게 지금 혀가 장악됐어요. 달팽이를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취급하는 식당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 민달팽이는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아무도 없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성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운데, 왜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알겠다 이 달팽이 리발 얘기들아. 자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냥 싸그리 모아버려가지고 꺼져 이래 얘기들아.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민달팽이로 만든 프랑스 요리 에스카르고를
요거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번에는 다 맺진 않았어요. 초반에 조그만 거 한 마리 꾸역꾸역 삼켰죠. 이 조그만 거 먹었을 때는 맛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맛이었거든요. 큰 것도 먹을 수 있겠다 싶은 맛이었는데, 바지 롬나 초라하네 리바. 이거 크로바치 뭐야 버려. 군소급이 아니고 개군소보다 훨씬 심한 렉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호기심에 저처럼 먹지 마세요. 카메라 잠깐만 꺼줘. 아니 이걸 왜 꺼주세요 카메라맨님. 예?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카메라 좀 꺼주세요.